1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1번 분들 가까운 미래 운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음식을 오래 씹고 삼켜서 소화시키는 운세예요. 그러니까 잘 소화를 시켜야 한다. 이게 운세입니다. 음식을 잘 씹지 않고 삼키면 체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고 탈이 나죠. 이처럼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그 과정을 대강 넘기기 보다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앞으로를 위해 올바른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태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마음 속에는 갈등, 불편함이 뒤따르면서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특히나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취업하는 것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스스로의 분수에 맞게 해야 할 일을 굉장히 성실히 추진하면 좋아요. 이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하고자 하는 일에 미리 준비하고 그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든다면 실속을 차릴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것을 받아들이고 또 제대로 된 것을 표출하는 게 좋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말하는 거잘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행동이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기르고 주변과 잘 협력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운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가까운 미래 사건 여러분들 모습 살펴보죠. 가까운 미래 사건에서 컵 6번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컵 6번은요. 과거로부터 이어지던 일을 의미해요. 관계던 어떤 추진했던 일이던 향수, 기억 등등 어떤 것이든 현재 나의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계속 곱씹으며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괜한 것의 의미를 부여하며 실제 발생한 일보다 더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과거의 기억과 향수로 인해서 현재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려운 모습입니다. 과거의 안정을 원해 또 새로운 미래가 두려워 그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졌어 사람한테 받는 비난이나 상처가 두려워 여러 가지로 과거의 기억들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또 관계가 아니라 일로 본다면 나를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 상태로 머무게 될지 더 나아가게 될지 볼게요. 펜타클 9번이죠. 펜타클 9번은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 쓸때 등장해요. 삶의 균형과 여유를 되찾기 위해서 이 충동을 조절하고 자제력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지출이 생기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독립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나를 위한 첫발을 내디드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내가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내, 나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균형을 잡기 위해 돈을 들여서 나를 꾸미고 아름다움을 가꾸거나 지적 활동에 돈을 쓰거나 더큰 그림을 그리면서 확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거에 머물기 보단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새로운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건강과 외모가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쪽이든 긍정적인 신호가 생기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월드는요, 막연하게 움직일 때 등장하지 않아요. 명확하고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을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월드는 결론, 결과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고요. 이 9번도 마찬가지로 한 자리 수중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잘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다.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잘 마무리한다라는 건 모자라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완전한 상태라고 볼수 있고요. 매듭을 잘 짓고 결론을 잘낼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는 곧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볼수 있죠. 스스로 마음을 정하든 해결하든 완전한 상태로 도달함으로써 진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출발선에 서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요, 예상치 못한 변화나 결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예견한 대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나를 가꾸거나 나, 나를 관리했을 때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갑작스러운 변수 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런 흐름이 나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고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천녀 자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천녀자리는요이손 기술이 좋고 지식과 정보에 정말 많은 관심을 줍니다. 특히나 흙의 원소를 지니고 있어서 매우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면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성향을 보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꼼꼼하게, 예리하게 분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상황까지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움직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이라 한다면 앞으로 나의 상황을 잘 점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미예요. 너무 따지고 비판하기보단 유연하게 넘어가는 것을 배워야 일이 잘 풀릴 것이고요. 관계도 트러블 없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잘 준비하되 나에게 펼쳐진 상황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소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 원치 원치 않았는데 이런 상황은 거부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받아들여서 꼭꼭 씹어서 삼켜야 한다. 잘 먹고 잘 소화 시켜야 하는 운세인 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 달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먹는다가 잘 받아들인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운동하면서 자기 관리 신경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삶의 균형과 여유를 되찾으면서 여러분들 내부가 잘 관리될 것이고 또그 상태에서 좋은 시작이 열릴 것이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출발, 새 출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 여러분들 과거에 대한 과거의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고 너무 과잉된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친 생각, 너무 지나친 부정적인 생각들 그거는 나의 내면의 두려움과 갈등으로 인해서 생각이 계속 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나를 잘 관리해주는 것, 주변의 것들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고요. 변수 없이, 어떤 트러블 없이 잘 진행된다고 나왔고,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분들. 2번 분들 가까운 미래 운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풍천소축. 이 카드는요, 조금 쌓는다, 머문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카드 그림 보면 먹구름이 굉장히 하늘에 가득 끼어 있어서 태양을 가리고 있습니다. 곧 비가 내릴 듯 하면서 내리지 않으니까 스스로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운세예요. 비가 내리면 모든 땅을 축축히 적시고 나의 때가 찾아와요. 허나 지금 바로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실력을 쌓고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을 추진하기보단 지금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크게 이룰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먹구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모든 게 막연하게 느껴지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비가 시원하게 내리면 나의 열매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뜨거운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죠. 바로 이때가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니까 그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미래 사건 살펴보죠. 펜타클 7번. 가까운 미래에서 등장했습니다. 펜타클 7번은 상황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 건지 살펴보는 카드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기가 아니라 나의 상황을 검토해서 더 이로운 점을 찾아내는 시기입니다. 더 나은 방법과 해결책은 없는지, 나에게 좀더 나은 방향은 없는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나에게 가치로운 것을 발견해 내는 시기입니다. 이 풍천 소축처럼 한꺼번에 빠르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은 있을까? 하던 것을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더 재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이상 그리고 이 현실 사이에서 필요한 계획이나 방법들을 구성하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개선시키는 가까운 미래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이번 분들 모습 보면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잘 통제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움직이기 보단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듯 보여도 마음으로는 현실적인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적당한 때에 알맞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내가 계속 뭔가 타진하고 가능성을 찾아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감정이 섞이게 될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쉽게 풀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먹구름이 끼어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유연한 자세를 통해서 중심을 잘 잡고 있으니까 너무 심취하지도 지나치게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 덕분에 상황을 섬세하고 부드럽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든 안 했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믿고 나의 직감을 믿고 나아가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 완드 8번 나왔어요. 너무 반가운 카드거든요? 어, 가까운 미래, 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야 되고, 더 나은 방법, 해결책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라면, 이거는 곧 끝나고, 금방 다시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생길 겁니다. 일의 순서가 잘 나열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매우 바쁠 수도 있고 정신없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곧 움직여야 될 것이다. 진취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 바빠질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 안에 엄청난 일들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모두 같은 방향을 보면서 날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대로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물 하나 없이 빠른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침체되고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다면 드디어 그 상황에 벗어나면서 일을 진전시켜 나갈 거예요. 이동, 변동, 변화 모두 가능하고요. 신속하게 어떤 정보를 전하기 바쁘거나 일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펜타클 기사가 결과로 나왔어요. 이 펜타클 기사는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인지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영역과 자신의 견해와 관점에 맞는 일만 진행해요.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 맞는 일만 진행해요. 그 이유는 나의 가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들을 빠르게 해치우고, 변화와 이동, 전환점을 맞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분명한 상황에 정착하겠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이때에는 나만의 계획과 목표가 확실히 있고요. 그 목표를 끈질기게 추구하게 될 거예요. 전에는 고민거리로 이 먹구름 때문에 목표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변화를 통해서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물론이고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변화하기보다 바쁘게 움직이기보단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라고 결론이 났어요 결과적으로 시작한 것을 천천히 완성시킬 수 있고요 일관되게 노력하면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은 안정이에요. 금전도 안정, 나의 계획이나 직업 또한 안정이에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변함없는 흐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포지션을 잡게 된다. 그래서 길을 잃을 일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다시 정리해 보면서 조언까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반 달이에요. 근데 백이라고 한다면 50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50. 지금까지 온 것처럼 한번더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몇몇 어려움이 또 있겠죠. 근데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이고, 그저 이 단계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단계일 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장애물이 와도 자신감 있게 맞서야 하는 방향입니다. 스스로 할수 있다고 믿는다면 확실하게 해내게 될 것이고 두려움보다 자신감을 가진다면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나를 믿고 있는지 포기하고 싶은 건 아닌지 나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 믿는지 여러 가지로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계속 확신을 얻어 보시길 바랄게요. 이 확신은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열쇠이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먹구름이 있어서 달려나가지 못하지만 인내심을 가지며 천천히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나의 꿈을 위해서 헌신할수록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가까운 미래 운세 살펴볼게요. 택화혁이라는 카드가 등장했는데, 이 혁은요, 새롭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새롭게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 때가 되었다고 판단됐을 때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이고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것. 또는 부가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생기거나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전반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기에 좋은 시기이고요. 무언가를 시도하는 거, 도전하는 거. 정말 좋다. 가능하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꾸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고, 이 자리에 더 머물고 싶지 않고 성장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미래 사건 살펴볼게요. 은둔자와 여사제가 동시에 등장을 해줬거든요. 일단 가까운 미래에선 나의 것을 잘 통제시키고 지속시키는 힘이 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은 변화하는 것보다 지금을 잘 유지하고 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규모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현재를 잘 컨트롤해서 내가 책임질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장하고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으로, 방어적으로 좀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지켜내는 게 우선이다라고 보여요. 하는 일에 있어서 새는 것이 없도록 잘 방어하고 보수할 수 있고요. 조금의 손실도 내지 않고 현재를 지킨다든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나의 일을 잘 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감을 갖고 현재를 잘 굴려 나간다 그리고 돈을 잘 아끼고 나의 재정 상태를 잘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속마음 모습을 보면 은둔자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지금 매우 남다르게 해보고 있거든요. 나의 전문성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더 수준 높게 사용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운두를 잘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은둔자는요. 전문가 최고 고수라는 뜻으로 나의 일에서 깊이 파고드는 인물인데 이런 식으로 상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깊이를 추구하고 있는 중이라 볼수 있습니다 지금 겉에서는 좀 나의 것만 지키고 뭔가 변화도 없고 계속 유지되는 지속적인 흐름인데 속마음을 보면 더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보단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나의 장점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의 생각에서 한번더 나아가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일단 현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진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느낌이에요. 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택화혁, 이 운을 아주 잘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 이후의 흐름도 보면 여사제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 계속 뭔가 움츠려들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많은 생각들, 내가 어떻게 나의 것들을 잘 활용해 볼수 있을까, 고차원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테나가 있는 것 같아요. 촉, 직감,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떤 신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딱 예민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어떤 관계를 잘 이어나가려 노력을 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밖을 나가는 것도 많이 횟수도 적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떤 걸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계속 관리하는 것에 힘을 쓸 것이다. 그래서 재미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뭔가 겉으로 내색하고 있지 않지만 숨겨둔 마음이나 생각이 있거든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해보면서 자제력 있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미 미래를 예측한 듯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내가 흥분해서 가면 좋지 않을 거야. 천천히 차분하게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도 볼수 있어요. 그만큼 당장 시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기존에 하던 일이 있어서 쉽게 새로움을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분야가 있으니 때가 되면 하려는 게 아닐까 시작하려는 게 아닐까 이 여사제에서 한번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컵베이스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떡하니 제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환경의 운이 따라줌으로써 새로운 감정이 막 샘솟기 시작해요. 이 은둔자와 여사제와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이니까 새로운 시작과 탄생이 열릴 것이다. 확신이 들어요. 다만, 컵카드라서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힘은 약해요. 여러분들 감정이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점점 상승되는 에너지가 활발해지는 건 가능한데요. 현실적인 재정적인 부분은 바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나의 금전이 갑자기 좋아지고 변화되는 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과 과정에서 만족하면서 좋은 기운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라볼수 있죠. 마음에 걸릴 돌도 없고 어떤 불편함도 전혀 없어요. 좀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시작이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길에 서게 될 겁니다. 아직은 움츠려들었지만 아 지금 하면 되겠다. 지금 하면 운이 따라줄 거야. 나 지금 완벽하게 준비됐어. 즐겁게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은 이후에 해결해도 돼요. 지금 시작의 타이밍이 왔잖아요. 시작하고 나서 해결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 없습니다. 은둔자와 여사제의 카드가 동시에 나온 만큼 여러분들도 생각한 부분일 것이고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심하게 좀 짜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걱정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야 할 방향 다시 정리해 보면서 조언 드려볼게요. 운이 열린다고 지금 또 나오죠? 운이 지금 크게 한방 열어줄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타이밍 명확하게 알아요. 때가 왔다라는 거, 지금 내가 준비가 됐다라는 거, 가야 한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가 분명히 온다. 여러분들은 뭔가 새롭게 확장시키거나, 나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거나, 새로운 분야를 시도하던가, 어떤 이동을 하신다던가, 여러 가지로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철학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생각한다고 또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서 깊이를 파고들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펜타클 4번이라면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 패턴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분명히 생기니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곧 지향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움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조언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큰 그림을 보라고 조언을 해요. 너무 사소한 거, 너무 디테일한 거에 집중되면 여러분도 오히려 시작 못하게 될수 있고 또 초조하게 감정이 들수 있고 또 내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 부딪히고 나서 완벽한 것을 중점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나무보단 숲을 보시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늘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번만큼은 한발 물러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큰 그림을 그려 보세요 일단 나는 잘할 거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 보신다면 더 나은 방향, 더 나은 계획, 더 나은 해결책들이 따라 줄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 있어요. 인생은 가끔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요. 불확실성으로 가야 할 때가 있기도 하니까 이번에는 열린 마음으로 행동해 보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아직 갖지 못했던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가까운 미래 총 운세 살펴볼게요. 우리 4번 분들은 어떠한 운세를 가지고 있는지. 퇴리소 카드가 등장을 했네요. 여기서 수는요, 따른다,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운세는 여러분들이 현재 나의 상황을 따라간다, 시기와 때에 맞게 움직인다라고 볼수 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듯이 주어진 상황과 때에 따라서 행동하면 기란운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내가 그 상황에 맞게 행동만 해줘도 잘 풀린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실력이 있고 좋아도 아직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면 나의 힘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무리하게 치고 올라갈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 옳고 일순위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저절로 상황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자연히 상승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돌파구를 찾고 애쓸 필요 없어요. 상황을 관망하면서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의 생각한 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앞으로 운세는 주어진 상황과 때에 따라서 행동해야 길합니다. 자, 그러면 가까운 미래 사건 살펴보죠. 자, 더 풀카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걸음 뗄수 있는 시작이 분명히 열리네요. 아주 가까운 시기에. 먹지 않아서 코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운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운이에요. 명확한 계획이 없고 완벽한 틀을 갖추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되세요.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 모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힘들었던 과거, 나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예측 불가능할 수 있어요.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작이자 방향이 열리니 말 그대로 운이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의아한 게 누워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제 시작해야 되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모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운이 왔다라는 걸 모르고 있거나, 그 운이 왔다라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바로 힘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우리가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가 운동을 빡세게 하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고 힘들죠? 이처럼 갑자기 움직이면 정말 많은 무리가 올수 있고 축척되어 있는 피로 때문에 바로 활력 있게 행동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 있죠. 퇴내수. 이 카드대로 움직이면 돼요. 당장 움직이가 어렵거나 힘들다면. 워밍업을 할 시간을 가져도 좋겠고, 기지개를 시원하게 피고 재시동을 걸어도 좋아요. 이제는 가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운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도 이 흐름에 따라가야 굉장히 좋은 기회, 정말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기를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나의 흐름만 잘 따라가줘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롭게 일이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은 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 시동을 걸어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내가 의지가 없고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운이 와도 또 귀인이 생겨도 끌어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갖추어 놓는다면 운이 끌어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이후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확실한 전환점과 터닝포인트가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신호이자 명확한 방향이에요. 길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길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보이는 길 하나가 떡하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행한 행보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이때까지 힘들었던 길을 걸었거나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상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이거나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볼수 있어요. 길이 떡하니 생기고 난 후에 비로소 보이고 느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봐야겠다. 내가 이거를 놓치고 있었구나 다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거와 다른 루트를 짜거나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던 생각이.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방법을 구성해 볼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좋은 결과가 따른다고 했으니 앞으로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동 방향을 다시 정해보고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해 보면서 상황 정리를 확실하게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 다시 정리해 보면서 조언 드려 볼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방향은 오랫동안 처해진 상황과 문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상황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 너무 머물고 있어도 안 돼요. 만약 계속 한 곳에 머물게 된다면 해결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다 느껴질지라도 편하다 할지라도 당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변화를 위해서 과거와 멀어질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머지않아서 일이 잘 풀리는 운이 들어오고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더 편하게, 더 수월하게, 더 재밌게, 즐겁게 나아갈 수 있어요. 과거가 나를 붙잡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의지, 마음 꺾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돌파구로 만들어줄 거예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게 변화를 시도한다. 이거는 좋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도 해서는 안 돼요. 나의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 바라는 거. 그 마음 꺾지 말고 계속 이 눈을 미래에 두셔야 돼요. 난 저기로 간다. 난 무조건 갈 것이다. 갈수 있다. 그리고 잘 풀릴 것이다. 그것만 생각해서 계속해서 나의 마음이 쫙 가라앉지 않도록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자연히 길이 열리고요. 명확한 심판 결과 길이 반드시 열릴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